오늘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자금운용 단장을 하셨던 이창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이고. 가까이 좀 오세요. 네네. 네. 자, 우리 네. 대표님과 함께 지금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그 기관 투자자에 대한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알고는 계시죠?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기관 투자 많이 파니까. 네. 그 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이제 요즘에 뭐 운동한다 그래요 개인들이. 네. 그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대표님도 이 펀드 매니저를 주로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신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 이 업계에 들어온 거는 89년도에 들어왔고요. 예. 펀드 매니저를 한 거는 91년도부터 했습니다. 91년도부터 네네. 계속 주식 펀드 매니저만 하셨나요? 그러니까 주식도 했고 제가 제일 막 오래 한 건 CIO로 오래 했죠. 예. 자산운용사에서도 CIO로 한 10년 넘게 했었고요. 예. 네. 그다음에 공무원연금에서도 CIO로 했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뭐 한 20년 동안 네. 네, 말씀하세요. 아니, 대표님 저 달리기 준비하시는 거냐고. 화면 네. 화면상 아니 그 뒷모습이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딱 해서 약간 괜찮... 좀 카메라의 네. 정면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아, 이렇게요? 네. 괜찮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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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샷을 잡지 마시고 그냥 네. 풀 저 앞면을 잡아 주세요. 근데 요런 장은 거의 네. 못 보셨죠? 아니요. 금융위기 때 IMF 네, 때 네, 말고는 네.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오는 장인 그렇죠.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저희가 97년도 8년도 98년도가 많이 빠졌죠. 우리가 예. 이제 IMF 구제 금융을 받은 건 97년도였는데 예. 실제 장은 98년도에 많이 빠졌죠. 예. 그리고 2008년도에 한번 경험했었고 이번에 세 번째죠. 네. 이번에 세 번째인데. 네. 그러니까 제가 업계 네. 딱 30년 있었는데. 예. 10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죠. 네. 세 번 다 맞으셨네요. 예. 근데 기관들은 그럼 진짜 왜 파는 겁니까, 지금? 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가의 가장 큰 그 흐름 중에 하나가. 네. 패시브 투자예요. 예. 저도 잘 알지만, 액티브 펀드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ETF를 중심으로 해서 패시브 펀드가 주류이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라고 하는 건 어떤 관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환매가 일어나면 또는 시장이 빠지면 포지션 줄여야 되니까 예. 자동으로 나오는 매물이 많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스탑로스들이 많잖아요. 예. 그 두 가지가 제일 크다고 봐요.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예전에 사실은 뭐 대표님이랑 저랑 예전에 현업에서 예를 들면 팀장이나 뭐 본부장 하실 때는 네네. 그 펀드 매니저의 자율권이 좀 있긴 있었어도 네. 그때도 로스카 규정들 다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 펀드에 15% 이상 가면 뭐 일단 1차 네. 로스카 하고 더 네. 빠지면 2차 하고 그 다음에 네. 운용권 회수 당하고 뭐 다 네. 그래 보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었고 네네. 근데 그때하고 지금이랑 뭐가 많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나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 더 큰 거는 패시브 투자죠. 네. 네. 글로벌 우리가 옛날에 예를 들면 한 20년 전 15년 전 돌아가면 그렇죠. ETF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ETF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커졌잖아요. 예. 패시브 투자가 늘어나면서 예. 자동적으로 나오는 매물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무슨 펀드, 이창훈 펀드, 김동완 펀드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펀드 매니저가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맞습니다. 옛날에는 예?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스탑 펀드 매니저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제 액티브의 재량이 컸죠. 그러니까. 그리고 펀드 매니저의 재량도 컸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예. 저는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주관적인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그만큼 적어진 거죠. 예. 기계적으로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 뭐 예. 9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펀드 매니저들 유명한 뭐 삼투신사의 뭐 펀드 네, 매니저들 네. 보면 그 펀드에 가보면 막 조단위 펀드인데 두 종목밖에 없어. 삼성전자 포스코. 그러니까 삼성전자 포스코는 그분이 다 움직이는 거야. 외국인이 막 들어올 때거든. 옛날에 네네. 이제 대한 투자 신탁이 그렇고 한투, 대투, 한투는 뭐 삼부토건 네. 이런 게 있었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라이플장, 예. 뭐 그다음에 뭐 피스톨박. 막 그런 얘기 해도 됩니까? 평상시 아시는 분들인데. 피스톨박. 아니 피스톨박. 옛날에 다 닉네임이 있었어. 남산의 부장들 나오는 사람. 서터리치. 피스톨박은 저기 은행에 계셨지. 제2은행이라고 네, 거기 네, 계셨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은행에는 또. M60이라고 한 분 계셨고 M60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분 성이 공씨가 아 이런 얘기 되나? 아, 그리고 뭐 라이플장 속사포야 막 그래 아,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라이플장은 장투한다 그래서 라이플장. 아 그런가? 네. 아 창투에서 라이플. 그 얘기가 지금 농담 삼아서 하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네. 펀드 매니저. 그만큼 옛날에는 펀드 매니저 재량이 많았어요. 펀드 매니저 세계의 이 단면이 이렇게 그 환경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연기금들이 파는 거는 뭐 무슨 의도가 있거나 뭐 안 좋게 판단한다, 좋게 판단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연기금은 조금 이슈가 다를 거예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패시브나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네. 보험사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네. 여기는 이제 시장 따라 매매하는 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자산 배분이거든요. 자산 배분. 네, 그러니까 롱텀하게 보면 결국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예. 트레이딩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 공제 같은 데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예를 들면 공제라는 게 지방행정 공제, 그렇습니다. 뭐 경찰 공제, 교직원 공제.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의도에 큰 빌딩 지었죠. 예, 네. 우리나라에 이제 자산운용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롱텀 그 투자하는 스타일 그 기관들을 보면 연기금하고 공제가 제일 큰데. 예. 물론 이제 국민연금을 포함하면 연기금이 더 크죠. 예. 근데 이제 성격들이 좀 달라요. 공제는 예. 조달 코스트가 있는데거든요. 말하자면 공제 가입할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거기는 앱솔루트 리턴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매년 일정한 수익을 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약간 앱솔루트 리턴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데고 예. 연기금은 롱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은 전략적인 자산 배분을 중심으로 자산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이슈가 있냐면 위험 관리 이슈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쇼폴 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연기금의 가장 중요한 그 운영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기금의 가장 중요한 안정적으로 연금을 줘야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수급자한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운영 목표는 실질 가치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제 같은 거 또 보험회사 이런 데들은 조달 코스트를 커버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연기금은 실질 가치를 유지하면서 플러스 알파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다른가요? 그렇죠. 실질 가치를 유지한다는 거는 결국은 GDP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중요한 게 아니라 롱텀으로 봤을 때. 네. 근데 가끔가다 이제 쇼폴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 예. 그러니까 쇼폴, 요즘 같은 경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쇼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벤치마크 플레이를 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급락 올 때는 절대 수익률을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로스컷 개념이 들어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쇼폴 리스크를 관리하는 투자 지표가 바거든요. 바. 네, 바. 예. 아시겠지만 밸류얼 리스크. 예. 이게 좀 설명을 해서 바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별로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숫자로 표현하는 지표 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밑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이 바 값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이슈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그 베어리언스거든요. 변동성. 예. 또 하나는 이제 위험. 아, 두 가지인데 지금 변동성이 엄청 커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S&P 500의 그 저 볼러틸리티를 보면 예. 빅스를 보면은 과거에 시장이 편안할 때 한 10 정도였고 네. 역사적인 평균은 한 15 이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뭐 70, 80을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커졌다 하는 거고 예. 그렇게 되면 밥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밥값을 낮춰야 되니까 예. 밥값을 낮추는데 내가 변동성을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예. 그건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밥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스탑로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뭐 이 마이너스 20% 가면 뭐 스탑로스 해야 된다 등등. 그러면 이제 팔거나 네. 아니면은 위원회를 열어서 웨이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 네. 스탑로스 해야 되는데 요건 그렇죠. 좀 봐주세요. 좀 예. 기간을 좀 더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이제 보통 리스크 관리 위원회 같은 데를 네. 열어서 이거 좀 홀드하자.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지금 안 파는 정도의 이슈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그럼 어떻게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전에는 저도 현업에 있을 때 보면 야 연기금 들어올 때 네. 됐는데 네, 네. 뭐 그리고 정부에서 전화할 것 같은데 그런 네.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그게 2008년도에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보다는 덜 촘촘히 체계화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이 가는 게 꼭 좋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예를 들면
컨틴전트한 게 좋은 거지 예. 시스테믹한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컨틴전트하다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컨틴전트하게. 네. 시스테믹하다고 하는 거는 기계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프로세스화되고 시스테믹화 시켜놓은 게 예. 족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 제일 크잖아요. 예. 거기서는 처음엔 팔았고 예. 나중에 많이 빠졌을 때는 많이 샀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이 권한들이 좀 있었던 거죠. 운용 조직에. 네, 운용 단장의 권한 그리고 그러니까 팀장의 권한. 그 운용 조직에서 여러 가지 뭐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네. 야 이렇게 하자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이 공간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근데 그 후로 더 많이 촘촘하게 리스크 관리 규정들이 생겨나니까. 실적으로 지금은 아마 연기금들의 그 운영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속은 답답한데 네. 할 수 있는 그 룸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공무원 연금 CIO를 할 때 2018년도 12월 달에 시장에 급락에 한번 왔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 실적으로 그거를 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위원회가 리스크 관리 위원회도 있고 자산 운용 위원회도 있고 예. 그럼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웨이브를 받고 의사 결정하고 하려고 하면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 위원회는 다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이제 그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돼 있는데 외부 위원들 그렇죠. 많으시죠. 예. 그런 분들이 리스크 테이크는 해줘야 되는데 예. 그 쉽지 않잖아요. 예. 사람들이 리스크 자기 책임에서 리스크 테이킹한다는 거는 그 사인해야 되니까 다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이 통상 그러죠. 아, 이 단장이 꼭 해야 돼요. 회의 끝나. 점심하러 가십시다. 이게 끝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누구나 다 이 상황이 지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받을 예.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감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부 감사도 있고 감독원 감사도 있고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 국정감사도 받고. 예, 그러니까 저 감사원 감사도 있고 예. 국정감사도 있고 예, 그러다 보면 그 옛날처럼. 정말 자기 판단에 의해서 리스크 테이킹 한다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좀 문제네요. 장애 물론 이제 뭐 연기금이 주시장을 받치는 안전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도 맞지는 않잖아. 근데 너무 이제 그 촘촘하게 역할 규정을 해놔 가지고 네. 장애 대응을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바깥 바라는 것들을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사실 많이 빠지면 오히려 팔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예, 그죠? 맞아요. 예. 네. 그 자동으로 그렇게 될 거면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서 뭐 자금 운용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또 그건 다른 이슈고 왜냐면 네. 이제 저는 편치 않구나. 네, 왜냐면 이제 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이게 트레이딩하고 네. 자산운용 개념은 다른 거고 네. 그다음에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과 연기금 공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은 성격이 또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일리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봤을 때 아니 뭐 그렇게 체계적이고 프로세스고 시스템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냐?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와중에 그거를 어떻게 핸들링하냐에 따라서 0.1% 또는 1%의 수익률 차이는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해도 자산 규모가 600조잖아요. 네. 그럼 1%의 차이면 6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핸들링이나 매니지먼트 차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많은 전문 인력들은 필요한 거죠. 네. 아마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 네. 펀드 매니저 혹은 네. 펀드 매니저 헤드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뭐 최대 연기금 중에 하나인 공무원 연금의 CIO를 하셨기 때문에 요즘 벌어지고 있는 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많죠. 야, 내가 현직에 있었다면 혹은 내가 수십조에 운용을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네. 하실 거고. 근데 좀 특기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네. 개인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를 이 악세장에 계속 사는 네. 아마 이런 경험은 거의 못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무슨 바이코리아 펀드라든지 네, 뭐 네. 미래셋의 무슨 인사이트 펀드라든지 펀드 네. 비크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들어왔던 경험은 있으나 네, 네. 위탁자 계좌를 두고 그거는
사실 80년대 뭐 네. 건설주 붐 뭐 이럴 때나 있었던 네. 일이지 네. 그것도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대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학습 경험이 있다고 봐요 개인들이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얘기를 하셨지만 네. 삼성전자가 그 IMF 그 외환위기 때 그때 3만 원이 깨졌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4만 얼마죠, 삼성전자가? 네. 네. 그 4만 원이 4만 원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네. 한 200만 원쯤. 200만 원쯤 하는 네. 거죠. 200만 원쯤 하는데 200만 원 주가로 기준을 봤을 때 그때 네. 3만 원이 깨졌어요. 그렇죠. 2만 몇천 원이었고요. 네. 98년도에. 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제 기억으로는 한 5만 원쯤 했을 거예요. 예. 4만 원, 5만 원. 예. 그 200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 위기에 삼성전자를 살면 결국 기다리면 돈이 되는구나 하는 학습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개인들이 많이 사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근데 사실은 개인들이 사갖고서는 주가가 올라간 적은 없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바뀔 수도 있는데 예. 그래서 여기가 바닥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보면 늘 이제 바닥은 있어요. 근데 네. 바닥 밑에 지하실이 하나 있고 지하실 밑에 한 번 더 떨어져요. 예. 그래야 진정한 바닥이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아. 이제 길게 보면 네. 저는 맞다고 봐요. 롱통하게 보면. 왜냐하면 그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으면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네.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게 뭐냐? 그건 우량이에요. 예. 왜냐하면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늘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진 않을 거다. 그러면 체제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늘 살아남는 건 글로벌 대기업. 이건 늘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뭐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돈을 벌 수 있는. 예. 일반적으로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쯤에서 한두 번 정도는 더 그렇죠. 꺼진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진정한 바닥은 모르겠다. 진짜 쳐다보기도 싫다. 포기했다. 이럴 때가 진정한 바닥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은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의욕들이 살아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방송을 일단 한 2주 쉬어버릴까? 네? 포기하시라고? 그리고 빨리 바닥을 맞는 게 좋잖아. 아, 우리가 바닥 좀 다질까요? 우리 아직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정프로가 이제 나한테 와서 형, 아이, 나 당분간 좀 매물에 집중하고 싶어. 그때가 바닥이야. 아. 아니 정말로 바닥을 보시면 네. IMF 때도 그렇고 IMF 때가 1997년도 말에 저희가 외환위기 왔었는데 네. 주가의 바닥은 그때가 아니에요. 주가의 바닥은 그 다음에 여름이었어요. 네. 그때 지수가 200, 300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그때는 거래량이 확 줄어요. 네. 포기해 다 사람들. 그래서 아. 그때 이 대표님 거기 네. 그때 어디에 삼성투신에 계셨나요? 어디 삼성자산으로 계셨나요? IMF 때? IMF 때 삼성에 있었죠. 삼성에 계셨죠? 네, 삼성에 있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유학을 갔거든요. 7년 7월 7월 10일 날. 근데 제가 프랍 트레이더를 하다가 증권의 네. 상품 운영을 하다가 7월 달에 유학을 갔어요. 네. 가자마자 내가 갈 때가 800 몇십이었는데 네. 가자마자 600이 깨지고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사에다 편지를 썼지. 죄송하다고. 혼자 네. 여기 와서 공부했어. 맞습니다. 왜냐면 전화가 왔어. 엄마 네. 지금 500, 400 깨지고 있는데 너 지금 600이라고. 맞아요. 왜냐면 IMF 구제금융 받을 때가 지수가 600, 700 그 정도였어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그때가 삼성 자산 출범하면서 자문 계좌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때 삼성 JP모건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 자산 운용인데 감회가 많죠. 왜냐면 제가 설립 멤버였으니까. 네. 그때 제가 사원번호가 10003이었어요. 그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 김한진 박사시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를 하셨을 설립 멤버는 아니고. 아, 그 다음에 들어오셨나? 나중에 리서치에 들어왔고. 아. 또 좀 지나서 두 번째 대표님이 김소장님 잘 아시고. 네. 어쨌든 그때 재밌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예. 그게 원래 저 삼성 투자 자문이 전환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삼성 그룹사의 어느 대표님의 자문 계좌가 있었는데 그때 깨져 있었던 계좌를 제가 맡아갖고 본전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서 좀 더 하자. 근데 제가 아, 그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닙니다. 앞으로 봤을 때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하신 게 좋습니다. 그러고 IMF가 왔어요. 사실은 그건 내가 안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해픈투비 IMF가 와서 제가 삼성그룹도 야 제가 진짜 주식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연구 CIO도 하시는 건데 사실 이제 그건 이제 뭐 저나 이제 뭐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녁 하시면서 하시면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의 개인 매수세가 한 30년 경험의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 다음 주에 딱 바닥 찍고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지는 마라 이 그렇죠. 말씀 하시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롱텀하게 보면 괜찮다. 네. 삼성전자 같은 왜냐하면 제가 민간에도 있어봤고 그다음에 퍼블릭 섹터에도 들어가봤잖아요. 공무원 연금 네. 들어가보고 그러면 정말로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버텨내는 힘은 민간 기업 사이드예요. 네. 가장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생존을 못하니까 예. 글로벌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죠. 예. 글로벌리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이 작은 나라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관료화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관료화되거나 기업가 정신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할 때 글로벌리 가장 경쟁력 있는데 투자하는 게 맞다. 근데 롱텀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물릴 수는 있죠. 네. 왜냐하면 저는 여기가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맞출 수는 없지만 감으로. 네. 왜냐하면 아직 너무 열이 차있어서. 경험에서 나오는 거.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야 바닥이니까. 근데 네. 롱텀하게 보면 뭐 4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기업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자본주의 체제가 망하지 않으면. 그래서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롱텀이 얼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장기 투자의 개념이 뭐냐? 장기 투자는요 네. 안 파는 거예요 끝까지. 아 그러지 마세요 좀.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진짜로 그러니까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되느냐? 네. 그러면 장기 투자의 개념은 주식은 그 회사가 나빠지기 시작할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시클리컬이 아니고 네. 가격을 보고 팔지 말고 그 회사의 그러니까, 가치가 훼손되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시클리컬하게는 네. 누구나 다 회사가 이익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아 저 회사는 맛이 간다 이럴 때 이제 파는 거고 두 번째 장기 투자 개념은 내가 수익이 날 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이 이게 우리가 이제 주식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투자가 보면 어깨에서 사서 무릎에 팔아요. 그렇지 않은, 아, 그렇잖아요. 올라갈 때 사잖아요, 사람들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이번에 주가의 바닥은 사실은 작년 말이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 분기 실적이 가장 나빴을 때가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 사람들이 팔거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깨에 사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손실이 많이 확대가 되면 무릎에 팔거든. 예. 근데 거꾸로 장기 투자의 개념은 네. 사갖고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비 올 때까지 제사 지내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왜 주식을 돈 빌려서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여유 자금을 갖고 주식을 하라는 얘기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네.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 빨리 수익을 내겠다 하면은 그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진짜로 트레이더가 아니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거죠. 근데 어쨌든 롱텀하게 볼 때 지금 가격은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다. 그렇죠. 근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더 싸게는 좀 기대도 안 해요. 지금 잘 길게 보자면 지금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이슈는 좀 다른 네. 이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이슈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97년도 8년도에 외환 얘기는 우리가 달러가 부족했잖아요. 그건 달러를 집어넣어주면 되거든. 아, 네네. 그때 IMF 구제금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글로벌 크레딧을 얻으면 되거든. 네. 2008년도에 금융위기는 돈이 모자랐잖아요. 네. 유동성 이슈였잖아요. 아, 돈 풀어주면 돈을 되는데. 넣어주면 네. 돼요. 근데 아까 저 김수장님 방송하시면서 그 페드가 그렇게 돈을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더라. 네. 이건 다른 식이고,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복합불황이거든요. 네네. 이게 돈 넣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동성 이슈가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트럼프가 뭐 1000불씩 쏘겠다. 아니, 다 집에 나오지 말라는데 1000불씩 쏘면 어떻게 소비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실물 경제부터 생긴 이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경제라고 하는 거는 액티버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간에 뭔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피크아웃을 해야 시장의 바닥에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낙관적으로 보는 게 네. 영속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나가는 이슈니까. 어디가 저점이냐. 피크아웃을 해야죠. 지금 이제 중국부터 시작해서 한국, 유럽, 미국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네. 미국의 숫자가 피크아웃 하는 그 정도가 바닥일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제 원턴이 돌면은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으나 네. 최근 들어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 네. 이거는 그냥 그 워낙 전염성이 강해서 지금 아까 우리 뉴스 중에 예, 중국의 제로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듯이 네. 다시 산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뭐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예를 들면 한 분기 안에 다 지역별로 마무리되고 끝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게 블랙스완이 된 거죠. 왜냐하면 언서턴하고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저는 그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인류가 그거 적응한다는 거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또 루틴하게 세상은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나 문화나 라이프의 변화를 이게 줄 거라고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재택근무잖아요. 네네. 해보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네. 그 다음에 언택트. 야 우리가 꼭 그렇게 뭐 모여갖고 악착지껄하게 살아야 돼? 야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도 되더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원 배분에 있어서 야 우리가 뭐 얘네 보니까 이거 엄청나네 인류한테. 그럼 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갖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야, 지금 양극화가 엄청나게 돼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양극화 어마어마하잖아요. 시장에 더럽고 뭐 위생이 나쁘고 이런 데서 시작한 이슈가 글로벌리 다 영향을 주더라. 심지어는 뭐 월스트리트의 어마어마한 부자한테도 임팩트가 가더라. 그러면은 아, 인류는 하나구나. 네. 인류는 공동체구나. 네. 이렇게 따로따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인식들도 생겨날 거고. 그래서 이게 갖고 오는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변화를 잘 읽어내면 앞으로 커나갈 회사나 커나갈 산업에 대한 좀 예측도 가능하고 지금 그렇죠. 움직이고 있죠 사실은. 네. 네. 예를 들면 뭐 어제도 보니까 줌 비디오라고 그 대만계 미국 대만계인가 여튼 그 화상 회의. 네. 우리도 나는 그거 사고 싶더라고. 우리도 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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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 우리도 재택근무 시작했잖아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그거 설치만 하면 패키지만 하면은 아주 쉽게 되던데. 그 회사가 이미 많이 올랐답니다. 네. 아니, 그런데요. 그 상승률은 뭐 테슬라 옛날 테슬라에 생각하면 뭐 아니 제가 이제 주가를 얘기하면 네. 많이 오른 주식을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개인들이 네. 많이 빠진 주식을 사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게 더 확률은 높아요. 테슬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테슬라. 아니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주식은 네. 제가 특히 저는 그 미국이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고 보는 게 네. 테슬라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마존이죠. 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몇 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계속 평가해 주거든. 그리고 자원 배분이 계속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고 만약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주지 않으면 그런 기업들은 생겨날 수가 없거든요. 테슬라 말씀하셨지만 테슬라가 흑자를 낸 건 이제 두 분기밖에 없어요. 네.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거든. 그건 주식은 어떤 주식을 사느냐 시대 정신을 산다고 봐요. 저는 밸류에이션 안 맞다고 봐요. 밸류에이션 뭐 밸류 인베스팅 그거 저는 옛날 얘기라고 봐요. 가치 투자 그 의미 없다. 고래장 얘기다. 가치 투자 얘기하는 사람은 다 PER 얘기하고 PBR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제가 보기에 옛날 쌍파 정도 얘기고
뭐가 배, 아니 저 전화 강병철 회장님 좀 전화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거 안 된다. 왜냐하면 회장님 시장은 38년도 아니 뭐를 밸류를 쳐주느냐? 네. 그거는 시대 정신과 혁신이라는 거죠. 네. 이노베이션을 만들어내는 기업. 네. 시대 정신이 뭐냐? 테슬라 말씀하셨지만 테슬라라고 하는 게 앞으로 시대 정신은 환경이잖아요. 네. 왜 전기차를 타겠어요? 환경 이슈잖아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기업들, 그런데 망하지 않는 기업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얘기하시면 뭐 줌, 네. 저도 줌이라는 걸 최근에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그 강의를 듣는데 줌으로 들으래. 그래서 저도 줌이라는 게 뭔지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네. 변화를 네. 시작하는 어떤 기업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오르면 10배가 아니고 100배 오른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뭐 주가가 올랐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시대 정신이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요? 아, 근데 되게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이창훈 대표님의 이 말투가 이 말하는 이 스타일이 네. 지금 방송용이에요. 아 그래요? 이 사석에서는 훨씬 더 시원시원합니까? 한 10배 정도 더 세게 얘기하죠. 직설화법을 쓰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내가 좀 부탁을 드렸지. 네네네. 근데 사실 이 가치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엄청난 논란이랄까? 여튼 논쟁점이 있어요. 그게 한국적인 상황에서 맞냐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강병철 회장님도 그러잖아요. 야 동태적인 가치 투자다. 가치 네.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시대 정신이라는 뜻이거든. 네, 비즈니스 모델을 사야 된다. 네. 이게 시대 정신이잖아요. 네, 네. PBR? 야 재무제표의 그 PBR이 그 땅하고 그거 뭐 건물 그게 무슨 의미인데? 아마존이나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PBR 거기 재무제표에 나와 그거? 걔네들의 어떤 네. 무형 자산이 거기 나오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밸류 인베스먼트도 사실 굉장히 시대에 따라서 밸류가 뭐냐가 다른 융통성 거죠. 있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게 제가 얘기하는 게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찬성하는 부분인데 서로 통섭해야 된다. 네. 네, 서로 예를 들면 가치 투자와 네네네네. 성장주 투자에 대한 부분을 아. 서로 통섭하면서 근데 그런 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그런 성장 가치 그러니까 옛날 얘기예요. 밸류와 그로스를 나누는 것도 제가 보기에 옛날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뭐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로스 주식이고 뭐 어닝이나 북밸류가 좋은 거는 가치 투자고 이런 건 네. 제가 보기엔 데모다란 밸류에이션 책에 나오는 데모다란의 밸류에이션 책이 네. 한 30년 전에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옛날 얘기고 제가 보기에 지금은 밸류가 뭐냐 글로벌 저성장 시대잖아요. 글로벌 저성장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고착화될 거라고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무언가 성장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낸다. 그럼 시장에서 그걸 가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가격이 물론 싸면 더 좋지만 설령 싸지 않다고 느끼더라도 그 회사가 미래 산업을 주도할 회사라고 판단되면 그러면, 네. 가는 거군요. 텐센트, 네. 아마존 네. 모든 주식을 봐요. 테슬라,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은 10배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에요. 100배는 다 올라가겠다. 100배씩 올랐죠. 삼성전자 봐요. 삼성전자 얘기했지만 100배 올랐죠. IMF 때 3만 원 했던 주식이 네네네. 200만 원 갔는데 네. 우리가 지금은 밸류스탁이라고 이야기하는 SK텔레콤 옛날에 한국이동통신이었죠. 한국이동통신이 상장할 때 2만 5천 원이었어요. 그 주식이 맥스 갔을 때 500만 원 갔거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정신, 새로운 트렌드의 주식은 100배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테슬라 한번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렇죠. 나는 저는 저 아니 그러니까 개별 종목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네. 테슬라도 분명히 시대 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그거는 전기차가 아니고 네. 지구에 대한 환경 이슈예요. 제가 우리가 장이 아직도 멀었다. 아유, 정프로가 다시 도전한다는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진저리를 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에 저희가 좀 더 말씀 들으면 좋은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모시죠. 한번 좀 네. 여유 있게 좀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해주신 공무원연금공단의 그 자금운용 단장 하셨던 네, 우리 이창훈 대표님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실 것을 좀 요청드리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